가지고 세계 가까운 세무서에 들고 가서 사업자는 직접 만들어요. 등록증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1, 2, 3번을 화물복지카드 거기다 팩스를 이거 세 개 넣어주면 카드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줘요. 아, 집으로? 네, 보내주고 이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카드는 그 연락 왔던 거예요? 네. 연락 와서 이제 사업자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망가져가지고. 그 허가증이랑 차 안에 놔뒀나? 이제 차 출고하는 거잖아요. 그 차 안에 자동차 등록증, 사장님 명의로 변경된 등록증이랑 화물 운송 허가증 넘버 사신 거, 그거랑 사장님 신분증, 그거 세 개 가까운 세무서에 들고 가서 사업자는 직접 만들어요. 등록증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1, 2, 3번을 화물복지카드 거기다 팩스를 이거 3개 넣어주면 카드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줘요. 아, 집으로? 네, 보내주고 이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의정부 시청에다가 카드 만든 걸 등재를 해야 돼요. 등재는 저희 여직원이 다 해줘요. 만들어서 보내고 공무원이랑 통화해서 이 카드로 환급을 받을 거라고 오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 사업자만 만들어서 요거 세 개만 팩스. 그러면은 카드 오면 이제 여직원이 다 해주면 카드 오면은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거 일단 오늘 차를 가져와서 시청에 가서 세무서 가서 이거 다 세 개 가져가서 신고를 해야겠네. 일단. 하이패스는 여기서 안 해주는 건가요?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그 처음에 얘기해 주시지. 아니 몰랐지. 하이패스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계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은데. 택배로 그 보내드릴게요. 네. 예, 네, 하나 무선으로 해서. 네. 천천히 해도 되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차도 차고 이거 뭐 진짜 큰 금액이잖아요. 차하고 하면 거의 5천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금액을 아무데 가서 하겠어요? 아니 깔끔하게 처리를 요해.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다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 옆에 다 부산도 일로 오고 전라도 강주도 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넘버를 또 이게 투명하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샀다가 팔아요. 매입을 넘버를 매입을 해서 직접 하니까 이전도 빠르고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중개 역할을 많이 해요. 오케이. 위험 부담이 커요. 장난질 치는 게 이거 화물 바닥이 더럽잖아요. 계약도 그렇고 계약서 쓸 때 돈 다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접수증 딱 드리고 잔금을 받잖아요. 확인돼 시켜드리고 거의 저희만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얼굴 보고 싶었네요. 왜냐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 나도 삼척이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다마스나 이런 걸로 할 경우에 이 남바 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차들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조기 폐차나 매연 뭐 이런 거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점점 없애라는 규정 이런 거. 내 차 달려 있는 내 남바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차보다 연식 좋은 걸로 바꿔가지. 그치. 더 내려가지 않아요. 안 바꿔가지. 그 저 어디가 여기 차량에 들어가는 뭐 깔깔이나 이런 거 하는 용품점 같은 이 근처에 좀 있어요? 저쪽에 시흥 저쪽에 좀 멀리 있어가지고. 시흥이요? 네. 그리고 해놓고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하다가 호로 차들 보면 호로 치는 게 나은지 한번 물어보고. 아, 하실 거예요? 하면 업체 있어요, 호로가.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같이 알려주세요. 저희 거래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연락하자,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사투리를 같이 쓰니까 좋네요. 저희 등장은 많이 듣던 소리. 저 표준어 아닙니까? 표준어 아니에요. 어제 간 얘기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어제 간에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세요. 예.